갑자기 사고를 당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장애활동지원사가 갑자기 그만둬서 돌봄 공백이 생긴다면 도민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 도민행복 프로젝트 제주같이 통합돌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혜은입니다. 네, 돌봄하면 어린이나 노약자 등 취약계층들만이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이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나 이제 예은 씨도 예외 대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제가 딱 사고를 당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네네. 지원세계 바로 전화하면 되겠네요. 아니, 제일 이제, 빠르게 연락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는 이제 돌봐야 될 대상이 좀 너무 많아서요. 네. 대신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는지 그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네, 아주 소중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자 먼저 오른쪽에 계신 네. 국장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주도 복지의 어벤져스. 야. 네. 야. 아, 네. 자, 그리고 또 제 옆에는 네, 우리 센터장님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인 제주시 종합재가센터의 센터장 이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종합재가센터장이시자 제주의 천사.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네. 이미 돌봄이 느껴지는 맞아요, 따뜻한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정말. 맞습니다. 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면서 강조한 게 있죠. 바로 아기 구덕부터 무덤까지 책임지는 생애 주기형 돌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주같이 통합 돌봄인데요. 근데 국장님, 이제 네.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주같이 통합 돌봄 사업과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주같이 통합돌봄은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장애인, 그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네. 그 계층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70만 도민을 전체적으로 그 특화시켜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핵심적입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 중 어르신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있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 그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네. 예, 이 서비스가 이제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제주같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를 지원할 수 기준에 의해서 네. 지원하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면 등급 판정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 돌봄 서비스는 등급 판정이라든가 인정 점수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포함되어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저희 제주같이 통합 돌봄은 그 등급과 인정 점수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재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기 본인 부담을 좀 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네. 예전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좀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도민 행복 프로젝트에 가깝네요. 네. 대상은 이 전체로 그 서비스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주도 안에 있는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거를 토대로 시작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기존 안에 있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기준이 안 돼서 내지는 장기요양 등급이나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등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유들이 발생하시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 이제 틈새로 저희가 제주같이 통합돌봄에서는 틈새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럴 때는 신속하게 저희가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돌봄의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양한 그 어떠한 정책들이 시책들이 맞아. 또 있군요.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등급을 또 받아야 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뭐 어떠한 급한 상황에 또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분들이 다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뭔가에 좀 예가 있으면 더 이해가 쉬울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에이, 난 아니겠지, 난 혜택 못 받겠지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네.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네. 뇌경색 증상이 있었고 또 시력도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 아내분께서 돌봄을 하시다가 네. 그 어깨 이제 관절이 안 좋은 것을 참고 그 돌봄을 해주셨었는데 참고 참다가 어깨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저희 두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두 분의 이 자녀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계시겠죠. 네. 네. 예, 따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맞벌이 부부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 출가한 따님도 그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직접 이제 부모님들을 그 돌봄을 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이 이게 본인이 직접 돌봄을 하지 못해서 저희 제주같이 통합 돌봄을 신청하려고 금년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 대상이 되셔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힘겹게 생수 한 병을 들고 오셨는데 어우 따기도 어려워 보이세요. 아, 네. 안타깝습니다. 누구 갑자기 돌봄사가 직접 이제 나가셨습니다. 네.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이고 우리 남편 약 먹을 시간이라. 이제 제가 왔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할아버지 약도 챙겨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 아휴 정말 수호천사시네요 진짜. 얼마나 고맙겠어요. 지금 뭔가 지금 바구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돌봄 내용에는 돌봄사가 가서 가사 돌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식사,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락도 싸다 주고 고마워. 이렇게 급할 때 신청하라고 긴급 돌봄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술하면서 저 양반 수발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이렇게 딸처럼 대해줘서 고마워. 남편도 아프지, 자식은 바쁘지. 아이고 내 팔자야 서러웠는데. 할머니 팔 나을 때까지 제가 딸이 되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야 긴급 돌봄 서비스를 또 지원한 어떤 케이스를 함께 또 만나 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쨌든 읍면동 쪽으로 자녀분들이나 직접 대상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네.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또 방문하기 어려우면 통합 콜 번호가 있습니다. 1577-9110 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번호로 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망설이지 말고 그러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게 더 오히려 편한 거잖아요. 저라면은 일단은 네. 지원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안 되더라도 아니면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주변 분들에게도 좀 안내할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자, 저희들이 또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 함께 보시면서 어떠한 상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뇌병변 질환을 앓고 계신데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앓고 계셔서 네.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저희들은 좀 재연 영상이에요. 네. 약을 조금 네. 드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울증 약일 수도 있을 있고 것 어쨌든. 같아요. 네. 네. 아유 힘도 없어 보이시고 표정 자체가 네. 어둡죠. 너무 어둡고. 시간을 보는 거는 누구를 좀 기다리는 듯한. 네, 네. 애타게 기다리시는 네. 것 같은데 누가 오는지 궁금하네요. 왜 안 와? 가족분들을 기다리시는 걸까요? 왜 안 오지 하며 기다리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여보세요? 저 죄송합니다. 활동 중이어서 보니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센터장님, 아니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이제 저렇게 혼자 거동하기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에게는 활동 지원사가 찾아가서 그 가사 지원이나 외출 등을 좀 돕는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렇게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가지 못하실 때에는 또 다른 활동 지원사를 재매칭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네. 신속하게 매칭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이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제주같이 통합 돌봄 서비스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새로운 요양보호사님을 파견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누가 또 새롭게 네. 오신 것 같아요? 네. 가족분이신가요? 네. 밖에 나오니까 좋죠? 여기 카페 향기도 좋고 차 향도 너무 좋아요. 아까 좀 전에 그 댁에 계셨던 분이세요? 맞아요. 일단 예쁜 카페에서 차를 좀 나누고 계신데 네. 누구랑 이렇게 신나게 얘기해 본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활동 지원사분이 그만두셔서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갑자기 뭔가 이제 표정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와우, 네. 센터장님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아 저분이 이제 네. 평소에 우울증을 좀 앓고 계셨다고 저희한테 정보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약도 복용하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활동 지원사분이 못 나오신다고 했을 때 그 우울증이 조금 많이 악화되셨던 사례였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긴급 돌봄 지원단이라고 하는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님을 다시 파견을 해드린 사례인데요. 네. 처음에 요양보호사님 파견했을 때에도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또 이제 관계가 새로 형성이 되면서 우울증이 조금 많이 좋아진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 은희 씨는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전 겨울이요. 겨울에 그 차가운 공기랑 청량한 그 시원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봄 오는 거 기다리는 그 설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겨울 좋아요. 이제 대화도 이렇게 좀 나누시는 거 보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저희도 참 많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갑자기 좀 믿고 의지하던 활동사가 못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더 많이 좀 마음이 상심이 크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우울증까지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소리 내서 웃기로 해요. 웃으니까 이렇게 보기 좋잖아요. 그래요? 자, 저렇게 활동 지원사 요양 그 보호사분들이 사실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실 텐데 네. 이렇게 서비스 대상자분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바라보는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또 박수 한 번. 네네네네.
아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앞서 두 영상을 보고 왔잖아요. 네. 그럼 두 사례 모두 좀 긴급돌봄 서비스에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돌봄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돌봄사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긴급 상황이 또 발생돼 있을 경우에 또 파견되어지는 제공되어지는 이런 이제 서비스가 긴급 돌봄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에게 보통 긴급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사고가 발생됐다거나 막 아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긴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긴급 돌봄은 좀 다르잖아요. 네. 자, 판단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객관적으로는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생겨서 돌봄에 공백이 생겼느냐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기존 제도권 서비스 안에서 이분이 서비스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에 대한 돌봄 공백의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있는데 거기 담당 주무관님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일일이 다 확인하시고 긴급한 돌봄인 상황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 대상자가 되시면 저희 같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안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님들을 파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가 잘 돼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긴급 돌봄이라는 거는 이제 신청하고 난 다음에 확인 후에도 이렇게 지원되기까지 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 토탈 걸리는 시간은 7일이 걸립니다만 굉장히 길게 보이죠. 근데 이게 사전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하고 3일 이내로 가서 이제 그 아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확인을 하고 2일 이내에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해서 확정이 되게 되면 2일 이내에 그 서비스 매칭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절차가 좀 있어서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뭐 제가 봤을 때는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대상자분들이 갑자기 생기신 건 이해는 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앞에 밀려있는 신청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만한 행정적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없는데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타시도에도 유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네. 타시도에는 한 15일 정도를 잡고 있는데 저희는 15일? 무조건 빨리 하자 하면서 7일 이내로 그 매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반 이상 빠르게 더 이렇게 앞당긴 거네요. 센터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센터장님 어찌 거의 어찌 보면 총알 배송 같은 그런 네네 정말 빨리 대처를 하시네요. 네. 일단 그렇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내에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 활동을 참여해 주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서비스를 네. 매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주같이 통합돌봄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인력 충원에 대한 좀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이제 수시로 지금 채용 계획서를 올리고 있고 채용 계획에 의해서 이제 공고를 내고 있는데요.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100명이시라면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한 20분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더 따뜻한 손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다른 긴급 돌봄 사례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거노인이신 어르신, 여자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사망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치매 증상이 발현이 되셨어요. 뭐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분이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분인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남편분이 돌아가신지도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이신 그 어르신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거를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원으로 입소하실 수 있는데 보통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심사하는 기간이 3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한 달이 넘네요. 네, 그렇게 걸릴 때에 이제 심사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어르신만 혼자 계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에 저희 요양보호사님을 파견을 해서 그 공백을 메우는 거 자체가 긴급돌봄 서비스였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마르시고 그리고 사회성이 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시다가 날 좋고 햇볕 좋을 때는 꼭
동네를 배회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계시기도 하고 형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고 많이 마르신 어르신이라서 동네 주민이 이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 이분은 좀 돌봄이 필요하신 분 같은데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주무관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더니 정말 이분은 배뇨장애가 좀 있으셔가지고요. 이제 집안에 들어갔을 때도 이제 오물과 그리고 또 많은 냄새가 있었던 분이셨는데 저희 요양보호사님이 파견을 하면서 이분한테 이제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하는 거를 제도를 안내를 드리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하는 주간보호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후에 그 주간보호센터에 이용하시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죠, 네. 정말. 아, 정말 이런 과정에 많은 분들이 행정적으로도 많은 지원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 현장에서 가장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요양보호사분들. 네, 맞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우리 그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우리가 더 돌봄 인력이기도 하고 네. 또 돌봄을 이제 받을 대상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네. 이 너무 좋은 제도를 알고 계셨다가 이렇게 동네 분들이나 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따뜻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긴급 돌봄 서비스라는 게 정말 필요한 경우에 즉시 돌봄이 돼서 너무나 네. 좋은 제도인데요. 이제 비용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서비스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서비스 지원 한도액이 있는데 그래서 연간 이제 6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로는 이제 가사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데 네. 가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요양보호사님께서 그 직접 이제 집에 방문하셔서 청소라든가 또 기타 이제 일상생활을 도와주시게 됩니다. 네. 1인 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 보통 한 8일에서 11일 정도의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긴급 서비스를 받다가 또 이제 그 틈새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계속 이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정을 했을 시에 기존 돌봄 서비스로 전환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중복될 수는 없지만 네.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서비스가 대처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겠네요. 네, 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러면 뭐 어쨌든 모두가 무료는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저희가 도민 누구나 이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가구 소득을 확인을 해서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인 경우에는 틈새 돌봄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초과되시는 분들, 아까 기준 중위소득이 초과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의 어떤 본인의 자부담을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1577-9110.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께서는 네. 거기 좀 전화 좀 해줘 이렇게 해도 맞아요. 되고 읍면동 가까운 읍면동에 전화해서 그냥 한 단어만 하시면 됩니다. 돌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안내를 다 해주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알찬 내용으로 함께 했는데요.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기회에 이런 사업 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이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주특별자치도는 70만 도민 모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빛나는 제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주같이 통합 돌봄을 통해서 안전한 제주 그리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원하신다면요. 1577-9110 전화 꼭 해주시고요. 촘촘한 돌봄으로 다 함께 행복한 도민. 도민 행복 프로젝트 제주같이 통합 돌봄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